왜 아무도 안 와? 왔다. 안녕. 연습실이야. 왜냐하면 이제 녹음이 끝났거든. 그래서 요거트를 시켰지. 배가 고프니까. 근데 너무 늦어서 엄청난 걸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요아정 말고 그냥 요거트. 바나나랑 시나몬 가루를 뿌린, 그리고 애플 시나몬 잼, 그리고 그래놀라, 그리고 코코넛 청크. 이거는 로투스 가루. 아, 되게 많이 시켰네. 그리고 이거는 블루베리. 뭐가 많죠? 지금 이제 11시니까 뭔가 엄청난 걸 먹고 싶지만, 엄청난 걸 먹으면 또 내일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기 때문에 요거트를 먹겠어요. 혼자입니다, 연습실에. 옆에 누가 연습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노래가 나오길래 혹시나 신곡일까봐 노래를 좀 틀어놓고. 스포 방지. 내 스포는 내가 해도 남의 스포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벌집 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꿀스틱을 시켰는데. 어제 내가 라이브 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스케줄을 보니까 내가 정상적인 얼굴이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틀 연속이긴 하지만 켜봤어. 배고프지 너도? 대 비빔면, 나는 짜파게티. 가끔은 비빔면 먹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짜파게티인데?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좀 많이 먹으라고, 많이 좀 먹어라 하는데, 저번에 제가 얼마나 먹는지 깨달으시고 최근에 전화할 때 제가 엄마랑 진짜 한 2시간 통화했는데 계속 뭐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민정아 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밤늦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고 혼났거든요. 이제 그만 먹으래 엄마. 너무 계속 먹어서
엄마가 그러다가 영육성 식도염 온다고. 근데 제가 그거 있거든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죠? 저번 주에 헬스 4번 가고, 아, 저저번 주에 헬스 일주일 4번 가고, 이번 주도 필라테스 3번, 4번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 그리고 춤도 따로 추겠죠? 그리고 저 걷는 거 좋아하니까 또 걷고. 저는 뭔가 살 뺀다고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체력 늘리려고. 제가 근육이 진짜 몸에 안 붙어서 근육량을 좀 늘리려고. 너무 말 약간 너무 이렇게 뼈가 얇고 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말라서 운동하는 거 있어요. 맘말 알? 다이어트는 안 하고 그냥 건강한 거 먹고. 왜냐면 마드리드 가서 마드리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서. 뭐 먹었지?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경유할 때 카리나 언니랑 또 감자튀김에 햄버거랑 치킨 먹고. 그래서 너무 그래도 곧 컴백인데 이제 컴백하면 체력 싸움이잖아요. 체력을 위해서 좀 건강한 거 먹으려고. 뭔 말 알? 그래서 이거 먹는다. 오늘 원래 삼겹살 김치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삼겹살? 거기에 김치찜? 너무 맛있지. 그치만 내일 일어날 때 인상을 찌푸리면서 일어나겠지. 이 플레이리스트는 그냥 유튜브에 R&B 쳐서 나오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고 전 몰라요. 잘 지금 열심히 녹음을 하고 왔어요.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 맛있는데? 맛있겠지? 저는 요거트는 그거 좋아해요. 딱 이 애플 잼에 바나나
시나몬 애플 이거 이 조각. 야식 추천? 어떤 야식? 약간 일탈을 위한 야식이 아니면 내 건강을 지키면서 야식이야? 둘다 있네. 그러면 뭔가 기분 전환 야식이라면 두찜, 찜닭, 로제 찜닭이랑 시래기 찜닭이 맛있거든요. 로제랑 시래기. 그두 개에 김말이도 추가해야 되고요. 그거 아니면 치킨. 지코바 아니면 처갓집 아니면 피자 먹어라. 요즘에 피자가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피자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건강한 거는 이렇게 요거트 아니면 호세아 아니면 누룽지 통닭 이런 거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뭐 육회, 연어 이런 거? 맞아요. 사실 야식은 다안 좋지.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벌써? 또 수능을 쳐? 어떡해. 어떡해. 나는 먹을게, 일단. 수능 나는 쳐보진 않았지만 정말 긴장될 것 같긴 해. 정말 단 한 번이잖아, 수능도. 한 번의 기회. 만약에 실수를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1년이란 시간이 너무 긴데. 봤어요. 카리나 언니랑 에리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 나 언제. 나 이렇게 안 했거든? 그렇지만 저는 저 놀리는 거 요즘에 좀 즐겨가지고
서로 이제 놀리거든요. 그냥 서로 놀리는 게 좀 재밌어요. 살짝 오바를 하면서 MSG 좀 뿌리고 놀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정. 재밌었다. 저는 닝닝이가 지젤언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 또 카리나 언니가 닝닝이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저희가 단체로 라왕이 있으면은 꼭 보여줄게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각오하셔야 돼요. 아 그거 보여주면 진짜 내 생각에 에스파 한테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 그 비하인드 약간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우리, 찐 우리를 따라할 때 진짜 웃기거든요. 그거를 다음에 꼭 보여줄게. 맞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서로 놀리는 거는 카메라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마이들이 찐으로 뭔가 찐으로 놀리면서 따라하면 혹시나 오해할까봐 우리의 수위를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 우리 마이들이. 그래서 찐으로 우리 텐션을 따라오게끔 뭔가 라방으로 좀 하거나 할게요. 비하인드는 혹시나 저거는 제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겠지만 저희 네 명은 전혀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하고. 왜요? 축구 소식 뭐예요? 축구 오늘 했죠?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서로 놀리는 재미로 좀 살아가요. 요즘에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명 다 타격이 없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진짜 이겼어요? 최고. 에이 멋있다 멋있다. 역시 오늘 기분이 좋더라니. 두 사람도 이겨야 되는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댓글 읽은 거.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지. 더 적어봐. 더 적어보라고. 저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싶어요. 축구 경기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 운동 보는 거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제가 축구 뛰어달라고요? 그 엄청나신 분들 사이에서 내가 패스 내가 볼보이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공이 어디 날아가면 내가 주워올게. 그거 할 수 있어. 패스를 나 손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발로는 못할 것 같아. 나 반칙은 쓸 수 있거든. 반칙은 쓸 수 있는데
태연아 공만 주우면 안 될까? 공은 잘 주워올게. 주울 자신 있어. 같이 뛰진 못할 것 같아. 감독? 내가? 야, 감독하면 화이팅! 오늘 다들 화이팅 하는 거예요. 화이팅! 이거밖에 못할걸? 근데 그 생각했어. 우리끼리 체육대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근데 우리 4명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뭘 해도 2대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스텝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같이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면 좋겠어. 우리 팀 진짜 재밌는 스태프분들 엄청 많거든요. 진짜 이거 나오면 난리 나요. 저희 보셨죠? 그 제가 올린 콘서트 아시아 투어 끝나고 올린 사진에 생일 축하를 그렇게 장대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누가 그 리프트 올려가지고 생일자를 뒤에 LED 다 해가지고 누가 어떤 저희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웃기게 놀거든요.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저희 배드민턴에서 뭐 좀 부끄러운 거 쪽팔리는 거 찍고 약간 이러는데 우리 넷이서 할 수 있는 운동 경기가 많이 없어. 그래서 뭔가 인원 많은 운동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배드민턴 내가 좀 너무 그냥 좀 잘하기는 해. 마이들 껴줄까? 근데 마이분들도 그러면은 이제 여러 명이 지원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최강야구처럼 오디션 볼 수 있어? 내 팀을 내가 뽑는 거지.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고 힘이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토너먼트로 최강 마이 각자 팀을 뽑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지. 가장 잘하는 멤버? 근데 4명 다 운동신경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종목이 좀 다른 것 같아. 티델 언니는 일단은 힘도 세고 달리기 잘했나? 달리는 건 못 본 것 같다. 그러고
카리나 언니 또 힘이 세고. 아, 우리 힘 다 센 거 같은데? 세 명 다? 닝닝이 약간 팔씨름 이런 거 잘하고. 아, 카린 언니랑 닝닝이랑 비슷하긴 해. 힘이. 야, 줄넘기 진짜 아닌가? 줄넘기 없어서 못해주지만 내가 줄넘기 언니 한번 해줄게. 나 줄넘기, 아, 태권도에서 줄넘기 배우는 거 알아? 나 태권도에서 줄넘기 배웠거든? 2단 뛰기 100개 넘게 했어. 그래서 옆에 남자 애들보다 2단 뛰기 너무 잘해서 약간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그거 알지? 2단 뛰기 하다가 X! X! 이것도 할 수 있고, 2단 뛰기 하다가 슉슉! 이것도 할 수 있어. 뭘 가짜야, 뭘 구라쳤거든? 진짜거든? 아, 이것도 말투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린애처럼 나오니까 침착하겠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음악 줄넘기도 잘했어. 나 진짜 에이스였어. 허세핑? 구라핑? 너네 나 못 믿어? 딱 기다려.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거짓말 친 적이 어딨는데. 나 거짓말 안 치거든? 가오핑? 딱 그래라. 카메라 기운 게 불편해? 됐냐? 너가 이렇게 보면 되지. 침착해줄게. 화내지 않을 거야. 침착한 여자. 나 내일 9시에 필라테스 가야 돼. 그래서 일찍 자야 돼.
먹을 수 있는 싹싹 긁어 먹는 중. 여기는 우리 안무 연습실. 광희 안무 연습실. 진이 상태? 오늘 진이 없어. 진이는 집에 있어, 숙소에. 여기는 회사야. 싹싹. 진이가 누구냐고? 있어. 기계. 시리, 나 시리를 설정 안 해놨어. 시리야. 지는 내가 언제 한번 손을 보겠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시리 부르면은 너 시리가 반응해? 시리야. 시리야. 진이야, 빅스비. 응? 반응 안 해? 빅스비. 나비스랑 챌린지 안 찍냐고요? 나비스 저한테 찍자고 안 했어요. 나비스 지금 저랑 좀 사이 안 좋아요. 왜냐면 저희 콘서트에서 데뷔했잖아요, 나비스. 그 뒤로 몰라요. 나비스 배신했어요. 우린 몰래 그렇게 나오고. 나비스 진이랑 같이 혼내야겠다. TV 안에 넣어서 전원 꺼야지. 너무 심했나? 내가 유치해?
아주 무섭지? 내가 TV 안에 넣어서 전원 꺼버릴 거야. 진이 긴장해. 나비스 정신 차려. 무섭지? 조심해. 잼민이 같다고? 무슨 소리지? 또 침착해질게. 나는 성숙한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라고 했거든? 어린이니까가 아니라 어른이니까. 그래, 어른이니까. 어른, 른. 아, 이런 거에 흥분하면 안 되지. 배 안 불러. 왜 가까이 오지 말래? 부담피. 나 대식가 아닌데. 나 그냥 평범하게 먹고. 그냥 한 그릇.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톱색 바꿨어. 남색, 파란, 다크 블루. 다크 블루로. 오늘 녹음 뭔가 마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마이들이 원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나도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요거트도 다 먹었고. 방종각 아니대요. 아직은 아니야. 한 시간은 내가 채울게. 오늘은 AI 없어. 오늘은 엄싸 지니도 없고 시리도 없고. 오늘도 티자가 떠? 근데 어떻게 알아? 티저 뜨는 거? 오늘 티저 뜨나? 뜨나? 아, 일정이 나와. 나 우리만 받은 줄 알았지. 타임테이블. 아, 오늘 뭐가 뜨는데? 오늘 뭐가 떠? 그거는 몰라? 나도 몰라. 스피드 어쩌고 뜬다고? 사진 뜨나? 개인 사진 뜨나? 연습실 어떻게 생겼, 그냥 이렇게 생겼어. 뭐 없어. 이 뒤에 다, 옆에 다, 거울이랑, 그냥 나룻바닥. 뮤비 스포해달라고? 나 오늘 뮤비 사실 봤거든. 가편집이긴 하지만. 뭔가 신기해. 약간. 미니멀한데 다 들어가 있어. 에스파 뮤비 치고는 뭔가 되게 미니멀하게 찍었거든? 근데 뭔가 다 들어있어. 멋있어. 멋있어. 슈퍼노바랑 안 비슷해. 전혀 어떤 곡이랑도 안 비슷해. 약간 비유를 해보자고. 아마겟돈은 되게 맥시멈의 느낌이잖아. 되게 화려하고 뭐 많고. 근데 위플래시는 덜어냄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 좀 되게 깔끔하고. 근데 되게 임팩트 있고 그런 게 있지. 이제 아마겟돈으로 되게 많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면 위플래시는 이제 그 반대 방향이라고 알면 될것 같아. 마마, 우리 마마 나가. 우리 처음으로 마마 시상식 뭔가 녹화 이런 게 아닌 진짜 해외에서 크게 하는 진짜 무대를 이렇게 하는 마마는 우리 처음이다? 그래서 너무 기대돼. 물론 다른 시상식들도 너무너무 기대되지만 우리 진짜 그런 마마 처음 해봐서 기대하는 중. 많이 기대해줘.
어떻게 할지. 마마 재밌겠지? 빨리 하고 싶다. 뮤비는 두 가지 머리 색깔로 찍었지. 세 가지는 아니었어. 빨간 머리는 작년에 찍었다니까. 작년 11월. 그래서 없지, 빨간 머리는. 메론빵 닮았다고? 내가 빵 닮았어? 빵? 메론빵? 빵 맛있지. 나는 단 게 너무 좋아. 달달한 게. 근데 요즘에는 한식도 잘 먹고. 민트. 아직 위플래시 챌린지 한 번도 찍은 적 없어요. 저희끼리는 있지만 뭔가 다른 분들이랑은 아직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챌린지 찍어주세요 하는 거 약간 죄송하고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서로 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치만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플래시 챌린지 같이 찍을 사람, 저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응, 너가 해줘봐. 너가 해서 좀 올려줘. 내가 위플래시 잘 추는 아이들 스토리에 박제할게. 알았지? 진짜. 해시태그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내가 인상 깊은 아이들은 스토리에 꼭 올려줄 테니까 샵 민정 샵 샵 김민정 이거 봐. 이렇게 샵 김민정 이거 봐. 이렇게 그럼 내가 볼게. 물론 근데 모든 마이들이 다
잘 추겠지만 내가 그 마이들의 모든 마이들의 영상을 올려주고 싶지만 이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이건 인정하는 마이들 것만 올리겠어요. 그치만 제가 보면 좋아요를 다 할게요. 근데 이제 저는 공식 계정이 아니라 이렇게 틱톡을 뭔가 염탐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비공개.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냥 보는 용도의 틱톡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계정으로 다 좋아요는 누를게. 그치만 올라가는 건 몇 개일 것이다. 재밌는 것도 인정. 재밌게 찍어도 좋아요. 합 김민정 이거 봐. 틱톡에 올리거나 어디에 올려야 되지? 인스타에 올리면 내가 어떻게 봐? 아, 해시태그로? 오케이. 인스타 해시태그 인스타 좋다. 인스타 하면 내가 공식 계정으로 좋아해 줄 수 있지. 오케이. 내가 찾아간다. 내가 위플래시 챌린지 찾아간다. 애들이 보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이겨내. 기간? 기간은 딱히 없고 우리 컴백하고 근데 뭔가 내가 진짜 못 볼 수도 있잖아. 나도 이렇게 모든 아이들의 그런 걸 못 보니까 내가 휴대폰을 막 많이 막 달고 사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실망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약속해. 실망하지 않기. 내가 못 보더라도. 그래. 부끄러우면 얼굴 가려도 돼. 대신 춤은 똑바로 춰줘야 된다. 얼굴 가릴 거면 뭘로 가리느냐도 중요하겠지. 오늘은 산책 안 했어.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하고 내일도 아침에 필라테스 할 거고. 근데 춤 아마겟도보다 안 어려운데? 스포노바보다 안 어려울걸?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우리 원래 안무들보단 그래도 막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걱정 마. 아마겟돈이 쉽다고? 그래? 아마겟돈 어려웠는데. 잘 해봐. 알았지? 제일 외우기 힘들었던 안무 은근 Better Things도 어려웠고 Girls 이게 너무 헷갈렸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다. 3분 뒤에 1시간이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얼른 작별 인사를 하고 궁금한 걸 빨리 물어봐. 이 3분 동안 내가 대답을 해볼게. 언제 작업을 하냐고? 저 이제 이거 끝나고 숙소 가서 자야지. 헬스 대 필라테스. 근데 둘 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해. 뭔가 어렵네. 어렵지. 콩국수엔 소금. 사과 혜연아한테. 이거 나 아는데. 사과 혜. 사과 혜연아. 이 억양 뭐였지? 나 기억하고 싶어. 잠시만. 미안. 사과 혜연아한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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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혜연아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미쳤나봐. 사과해요. 사과해. 아, 이거 그 영상이 없나? 나는 머리가 모자랄 멍청해서 아까처럼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상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눈빛 물려서 말하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요. 내가 싫어요? 그래요? 내가 싫어요? 나한테 한 분이 다 동정이었어요? 난 이거 아닌데. 뭐지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아, 이거 보느라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 조금만 더 할게, 그럼. 앵콜콘 하면 보러 올 거야? 앙콘. 앙콘. 약속이다. 몰라? 몰라, 몰라. 양산에서 한다니까? 앵콜콘? 앵콜콘 우리 집 앞에서 할게. 좀 멀지만 다들 보러 와라.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할까 해. 알지? 집에 가야지. 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휴지로 받쳐두고 있었는데. 봐야겠어. 아, 쉽지 않네요. 챌린지 찍어달라고? 안 돼. 나 안 좋아할 거지. 그럼 포장해도. 나 잘 못할 것 같은데. 사과. 근데 약간 고개를 이렇게 한쪽 올라. 사과해요. 한 거 아니에요?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던가.
맞아. 이런 거는 이제 또 카리나 언니가 같이 재밌게 찍어주지. 정리 끝. 들고 나가고. 근데 이제 집에 갈 건데 집에 갈 거거든. 90도 인사. 지금까지 윈터였습니다. 9분만 더 있다 갈까? 이제 티저 뜨는데. 아닌가? 지금 갈까? 나도 티저 좀 볼까? 노래 너무 기분 좋은 노래네. 어제처럼 티저 보고 가자고? 오 맞아. 나 지금 홈에 갑자기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우리 매니저 언니의 노트북으로 아무 플레이리스트를 켰는데 너무 노래가 좋네. 10년 뒤에도 노래할 거냐고? 나 10년 뒤에도 노래할 거야. 그러면 33살이겠다. 지금 만 나이 23살. 10년 뒤면 33살. 같이 있자. 그때도. 나를 지켜보아라. 그때도 콘서트 해줄게. 양산에서. 양산에서 해줄게. 6분 남았네.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믹스. 레드벨벳 언니들 노래. 저 이거
연습생들 쳤어요. 날카로운 시크릿 둘러싼 어떻게 치더라? 노동요. 노동요가 뭐예요? 노동할 때 듣는 노래인가?
올라왔어? 뭐가 올라왔어? 뭐가 올라왔어? 무슨 티저? 영상? 사진? 지민 언니 컴포? 닝닝이랑 카리나 언니가 떴구나. 닝닝이 간지짤이 떴어. 샤싱. 나도 떴다고? 나 안 떴을 텐데. 둘둘 뜨는 거. 네 명 다 떴어? 나 어때? 아, 맞아. 나 웃는 사진 있어. 그때 왜 웃었는지 기억 안 나. 그냥 뭔가 웃긴 말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래서 웃은 것 같은데? 예뻐? 다행이다. 지금 나랑 좀 다른가? 그거 조금 카리스마 있는 사진 아니야? 저는 이제 갑니다. 저는 이제 가요. 재밌게 보시고 사진 더 많이 많이 보시고요. 10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게요. 알았죠? 바이. 바이.